자, 오늘 수업은 뭘 하면 좋을까요? 어저께도 이렇게 자유주제로 받았어요. 네. 궁금했던 거, 평소에 궁금했던 거, 왜에 대해서 몰랐던 거. 네, 비교행동학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각 상황에 따라서 개들의 행동습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것들을 아프리카들께, 그 다음 단계 바라나시에게, 그 다음 완화된 형태의 쿠스코, 페루,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데리고 사는 게 얘네들의 이제 행동 습성들이 다 다르고 번식 습관도 달라요. 유럽에 들게 이런 개들은 다 달라요. 행동 특성이. 이것들을 모르면 한 가지의 개만 보고서 개는 이래라고 속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를 다양한 지역에서 사는 개들을 다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추론해봐야 되고, 왜 얘들은 이러지, 얘네들은 이런데 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계속 찾아나가야 돼요. 왜 바라나시의 개들은 각 무리가 수컷들이 한 마리지? 있어봤자 어린 작은 수컷, 그 다음에 늙은 아예 번식력이 없는 수컷, 얘네들은 왜 짜져있지? 우리인데 도시에서 키우는 개들은 왜 그런 행동들이 안 나타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행동습성들을 결정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에요. 먹이의 풍부성, 그 다음에 공간의 넓이 또 영향을 미쳐요. 공간과 거주 공간과 먹이의 풍부성은 개들의 행동 습성을, 어떤 유전적 습성을 발현시키고 어떤 유전적 습성을 뭐 안 발현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걸 후생 유전 쪽에서도 요즘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유전적으로 행동 습성이 다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행동 유전자에 있는 행동 특성들이 발현됐다가 안 발현됐다가 그래요. 수명, 인간의 수명도 유전적으로 결정되지만, 크게는 아웃라인이 결정되어 있지만 상세하게 실제로 그것들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섭생과 운동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병에 걸리면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일찍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몸관리를 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나쁜 음식 안 먹고 가공 음식들 로우푸드 가공해 요리해 먹고 집에서, 그 다음에 곡물류 많이 먹지 않고 이러면은 장수 유전자가 켜진다고 얘기해요. 요즘 그 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걸 그리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제 또 아우르는 학문이 후생유전학이라고요. 후성유전학은 후성, 나중에 태어난 후에 형성되는 유전자들, 어떤 것들이 스위치가 올라가는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그 결정론이 많이 쇠퇴했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들은 보통 20,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후천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후천적 학습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걔들도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비교행동학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 들개 하고 쿠스코에 있는 개들은 행동특성이 달라요. 재밌어요. 그 유튜브에서 쿠스코의 개들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쿠스코 독스라고. 다른 거예요, 쿠스코. 도시 이름이에요. 예, 페루의 도시 이름일 거예요. 칠렌지 페루인지. 예. 되게 재밌어요. 그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잘 보면 나 그 나라 가가지고 한번 난 직접 그것을 한번 연구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들께도 나미비아에 가신 분들이 이제 봉사활동 가실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이 나한테 환경학 박사님이신데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도 되게 재밌대요. 아프리카 들께도 어쩔 때는 사냥 나가고요. 어쩔 때는 사람 집 근처에 머문대요. 주변을 돌면서 애들이. 그러니까 원시 15,000년 전, 한 2만 년 전에 그 야생 늑대가 인간주의에 머물면서 먹을 쓰레기를 얻어먹고 그러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친화적인 늑대가 인간 주위에 머물면서 찾아와가지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머물다. 그러니까 인간 친화적인 개와 개들, 늑대들을 계속 인간 주변에 머물면서 애들이 교배가 되면은 거기서 인간을 두려워하는 늑대들은 새끼들은 야생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인간 친화적인 애들만 계속 남게 돼요. 그 유전자들끼리 계속 교배가 되잖아요. 자연 교배가 되잖아요. 그 늑대 시베리아 사이베리아 정확한 영어 사이베리아에서 그 야생 여우 실험을 통해서 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어떤 결과냐면은 그 야생 여우를 잡아다가 새끼들을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도망가는 애들과 달려오는 애들 중에 달려오는 애들 기주로 교배를 계속 시켰어요. 사람 친화적인 애들을. 그랬더니 귀가 처지고 네. 털색이 블랙 앤 화이트로 변하고 나중에 얘네들의 생리 호르몬을 조사해봤더니 옥시토신 레벨이 야생성이 강한 여우들보다 더 높아요. 옥시토신이 하는 역할은 즐거움과 그 다음에 그루핑, 패킹, 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그래서 옥시토신 내가 막 높으면은 타인을 막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생개들도 이런 식으로 인간의 주변에 남아 계속 남아 있는 애들끼리 그렇게 교배가 되면은 옥시토신 레벨이 높고 예. 형태가 변해요. 털 색깔도 블랙 앤 화이트 형태로 변하게 되고 꼬리가 올라가고 귀 처지고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들깨도 나미비아에 있는 아프리카 들깨도 지금 그런 형태를 그 중간 과정에 있지 않을까라고 몇몇 애들만 물론 그렇게 되는 애지만 대부분 야생에 살지만 그런 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가서 직접 연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개들은 이렇게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들을 보면은 행동 특성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걸 비교 행동학적인 관점에서 왜 이런 행동 특성들을 유전자는 다 같은데 동일한데 같은 종류에서 왜 행동 특성이 달라지지? 이러한 원인들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예, 좋은 연구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개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좋죠. 근데 이런 연구들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누구도 세계 누구도. 개에 대한 인지학문, 도그니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브라이언 헤어라는 사람이 많이 지금 연구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개의 일반적인 인간이 키우는 개에 대한 인지, 학습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인데 이런 쪽까지는 안 가셨어요, 아직. 개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개체 하나가 어느 한 환경에서의 행동이랑 다른 환경에서의 행동이랑 달라지는 거는 그러면은 환경의 생물의 환경이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적응해야 살아남잖아요. 근데 개들은 진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번성했단 말이에요. 개체 수가 가장 많아요 지금.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인간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바로 행동을 바꿔버려요. 하루 만에 많이 미티게이션 됐어요. 연희의 저 바킹 해피서킷이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표현으로는 포기한다고 그러죠. 생물학적 용어에는 포기가 아니라 적응이에요. 행동이만 봐도 여기 왔을 때랑 다른 데서 이제 저랑 다닐 때 행동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어떤 특성들이 온오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어떠한 습관이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에 들어가면 그 습관 스위치가 켜져요. 헤비 서킷, 브레인 서킷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받는 거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종지의 존재예요. 이 행동 브레인 서킷이, 헤비 서킷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습관이 나타나는 그 환경을 바꾸지 않고서는
새로운 새로 형성된 뇌신경 회로 쪽으로 행동이 움직이지 않아요. 옛날 회로 쪽으로 돌아가 버리지. 근데 이제까지 훈련하기라는 개념에서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못하게 한다. 없애버린다. 제거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환경에서 적응을 했어요. 근데 원래 기존에 있던 환경을 변경을 여기랑 비슷하게 맞추면 이제 적응이 되겠지만 예. 그걸 이제 또 보호자가 되게 쉬워요. 네, 보호자의 환경을 행동 환경을 나랑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뭐 애가 행동이 원래 기존에 있던 환경도 아니고 여기서의 환경도 아니면은 제3의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아... 주인이 안 바뀌네요. 아... 진짜 인간의 습관은 바꾸기 더 힘들어요. 개들의 습관보다. 머리로는 알면서 못해요. 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인간 이상적 동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행동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절대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행동심리학 쪽이에요. 왜 인간들이 이렇게 멍청한 의사결정을 하지? 하고 심리적인 요인이 밑에 깔려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맨날 인간은 불행을 선택하면서 불행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생각해가지고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선택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불행한 선택이에요. 불행을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하실 때 예, 견주가 안 바뀌어가지고 개 행동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 관점이 이제까지의 관점이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관점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어떤 관점을 뒤집어 버려야 되냐면 그럼으로써 집에 가서 여기서 편하게 지내다가 개가 받는 스트레스라는 관점으로 뒤집어서 봐야 돼요. 개의 관점으로. 개의 행동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스트레스 받던 환경으로 다시 되돌아갔냐 아니면은 그 환경이 변화해서 스트레스를 덜 안 받느냐 덜 받느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견주의 행동이 변했냐 안 받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 돼요. 걔가 평생 스트레스 견주의 그런 감정 때문에 습관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불행한 환경에 처하냐 아냐라는 관점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견주가 사실은 걔를 학대하고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 거죠. 자기는 걔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건 걔들한테 스트레스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결과를 가정 속 가정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아무리 맛있는 거 러프웨어 좋은 줄 산책 많이 나가면 뭐해요? 집안에만 돌아오면 이 개는 스트레스 환경에 놓이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이런 관점으로 개의 관점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행동을 하냐 안 하냐 견주가 바뀌냐 안 바뀌냐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지. 견주가 그래 못 바꿀 수 있어요. 너무 감정적인 견주예요. 자기 행동을 절대 못 바꿔요. 그러면 최소한 1년에 몇 개월이라도 얘를 스트레스 받지 않은 환경으로 휴가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양평 같은 데로. 그것도 안 해.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서 살게. 그리고 그래서 아예 보냈더니 효과도 없었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감정대로 걔를 대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는 안 바뀌고 걔가 안 바뀌어 왔네. 도로 돌아갔네. 옛날 형태로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이런 걸 몰라요. 개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개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개의 행동 생태학, 개의 행동 심리학 쪽은 관심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이에요. 개는 그냥 자기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산물이고 도구일 뿐이죠. 그러면서 개를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해요. 개를 학대하네요. 방해만 해요. 훈수 두고 있어요. 진짜 멍청한 게 인간이에요.
자신들의 무지를 모르는 거죠. 자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개보다 현명하다고는 절대로 안 그래요. 개보다 못한 견주들, 난 거의 80% 90%가 개보다 못한 견주들이에요. 제가 분석할 때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게 바꾸기가 힘들까요? 바꾸기 쉽지 않아요. 인간이 멍청한 동물이라니까요. 그거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현명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멍청이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안 바뀌어요. 인간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느낌이 오도록 표정에서부터 느낌이 오도록 예. 아, 이 사람은 조금 바뀔 생각을 하는구나. 아, 내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구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던 사람은 알게 되면 바뀌어요. 근데 모르면서 자기 고집도 센 사람이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고집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들이 사실 고집이 세거든. 이해하면은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고집이 엄청 세요. 못 버려요. 자기의 생각을. 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가장 멍청한 사람이, 멍청이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멍청이는 고집 센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고집이 셀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고 어? 이 사람 말이 합리적이네? 그런 사람이 고집을 부르겠어요? 어? 가르쳐줘서 존나리 땡큐. 그런 사람은 변해요. 근데 막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타인 말은 하는데 대화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서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근거에서 상대방이 어떤 근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는 그건 대화가 돼요. 근데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서로 다른 얘기하다가 감정만 상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것만 따지는 사람은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둔하죠. 멍청하고. 나는 아둔한 멍청한 사람일까 아닐까를 생각해보세요. 주변 사람들 한번 대입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학습하면서 네, 변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이 있어요. 이해는 했지만 하기 싫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어. 아, 나 그 사람도 뭐라고 하네. 이해는 됐죠. 정말 이해됐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대신 걔를 걔가 지금 감정노동, 당신한테 감정노동하고 있으니까 아, 휴가 좀 보내세요. 가끔.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거고. 걔도 여기 와서 좀 쉬고. 행복하게 뛰어놀고. 얼마나 좋아요. 네. 나도 돈도 벌고. 연구자금도 벌고. 네.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뭐 사치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먹고로 살게 해주세요. 돈 벌어서 사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뭐지 산책하면서 애가 사람만 보 사람이나 개만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짖고 막 달려. 예. 제가 영상을 봤는데 진짜 지나갔는데도 계속 하더라고요. 산책하지 말자. 산책이 문제 아니다. 근데 다른 훈련도 많이 받았었나 봐요. 예. 그분이 어차피 안 되지 않았냐. 예. 선생님 치고 한번 제 말을 들어달라고. 예. 그냥 산책하지 말고. 유치원에서 내가 놀이로 한 다음에 내가 먼저 한번 산책을 다 가보겠다 그랬었거든. 근데 내가 산책을 너무 좋아한대요. 목줄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놀자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 흥분된 것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줄 아는 걸 수도 있다. 그냥 어차피 스트레스 받는 게 보이지 않느냐. 예. 나가지 말자고 했는데 절대 안 되겠대. 아, 뭐 그런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은 걔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절대 안 바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냅두세요. 당신 마음만 빡쳐. 그런 사람은 포기해야 돼요.
학교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 가르쳐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에요. 네.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 없을 때 나가라고라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냅두세요. 그런 분들은 절대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걔들도 안 바뀌어요. 새로운 시도를 안 해요. 자기 그대로 좀 안 되는 거 알면서 문제가 있는 거 알면서 그걸 계속 고집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냅두세요. 불쌍한 개예요. 계속 그 나가 산책 스트레스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산책 나가는 게. 근데 그러면서 또 계속 상담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런 아니,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냥 받아들일 것지도 않을 거면서. 웃긴 거예요. 그래서 멍청하다 그런 거예요.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그 그냥 마지막으로 상담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렸거든요. 읽고 또 연락은 없더라고요. 아마 인생 되게 힘들게 사실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거든요. 예,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것만 주장해요. 그러면은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도 직장생활하면서도 스트레스 쌓이고 상사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대들지 못하고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고 속으로는 우브라가 치우면서 이거 치고 있는 거죠. 소리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병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탁 마음 열어놓고 엉? 귀를 기울이고 타인한테 자꾸 관심을 갖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내게 어디 있고 남의 게 어디 있어요. 내 생각 자체는 이미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착각에 빠지지 마. 이제까지 부모님과의 관계, 책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 읽으면서 느꼈던 그러한 감동들 이런 것들이 짬뽕돼서 내 것인 거냥 착각하는 것뿐이거든요. 내가 연구한 게, 내가 공부한 게 내가 최초예요. 아니 이것저것 다 읽으면서 나도 그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종합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그런 건 내가 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주에서 동침적으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에요. 다 남의 도움을 받았고 영향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것은 자기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열어놔야 돼요. 내 생각은. 고집하는 게 아니라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나도 말하면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수정하면 돼 나중에. 근데 수정을 안 해. 어느 단계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 쟤랑 나랑 마음이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지. 내 게 너무 강한데 고집이 이해를 못하는 데 타인을 당연히 모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마음이 안 맞게 돼요. 그래서 걔를 통해서 견주를 보면서 견주의 행동심리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가지고 아 이런 주의 사람이구나 빨리 손절해야 될 사람인가 포기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손절해야 될 사람 아니 포기해야 될 사람이면은 그냥 지내세요. 설득하려고 하거나 더 많은 것을 알려주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가 속상해져요. 여기까지만 이분은 여기까지만 이해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살짝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안타깝다. 아직도 안타깝다. 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 안타까워 하지 마. 그것도 당신의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안 버려지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걸 버려야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다 인정. 뭐 안타까운 거. 사람은 뭐 정말 좋은 고객 이런 생각. 친구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식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도록 계속 훈련받았어요. 좋고 나쁨이라는 가치 판단. 이건 좋고 이건 나쁨. 아예 그 생각을 한번 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있는 이 생각, just happen이에요.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모든 것들이.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냥 일어난 거구나. 사람 대할 때
그리고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실 거면은 꼭 개들의 입장에 생각해요. 개들의 심리 상태에서 항상 생각하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저 개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 전동 상태를 1, 2, 3, 4번에서 이런 어느 위치에 있을까? 활성화도 높다, 낮다, 불쾌도 높다, 유쾌도 높다. 그래서 요 4분면 중에 어디 있는지, 어디쯤에 있을지를 계속 생각해서 그게 개의 그 심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걔는 어느 상태에 있어? 그냥 너 하냐냐나 이런 애들 같은 생각 하지 마세요. 제 심리 상태 좀 어디에 있지? 정동 상태 어디에 있을까? 아, 유쾌하고 활성도가 약간 낮은 쪽이 좋은데, 걔들은. 아, 그쪽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가 어디 있는지 거기 점을 찍으면서 계속 체크를 해나가요.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행동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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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유치원, 유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더 없으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